오늘 수영장에 제가 온몸을 던져서 물속으로 풍덩 빠지는데 내가 뭘 믿고 이 물속에 내 몸을 이 깊은 물속에 내 몸을 던져서 수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잡념이 들어올 틈도 없이 숨이 찰 정도로 수영을 왕복해서 하면서 하고 나와서 이제 숨을 고르는 중에 믿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는 믿음이란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선물로 내밀어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선물을 우리의 손으로 그 선물을 잡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두 허사가 되는 거죠.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그 너머의 것을 나와 우리의 삶을 통해 현실화시키고 드러내고 싶으신 선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도 합니다. 실상이란 실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본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현실화시키고 싶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제 존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 면에서 보여주셨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통해 보았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볼수 없다면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 없겠죠. 믿음을 통해 저희들은 비전,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을 통해 보았던 그 믿음을 통해서 비전과 사명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 목적을 향한 작은 목표들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저희들은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련된 수행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비전을 가진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3차원의 세계의 육의 눈으로 볼수 있는 2차원적인 단면에, 아주 단면적이죠. 사진에 착각 찍은 것처럼. 그런 물질적 현실을 만들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여러분과 내 자신 속에 나를 속박하던 인간이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간, 공간, 돈이라는 제한된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이 육의 눈으로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우리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과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영원한 불멸의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끄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의 눈으로 본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목적에 걸맞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글로 쓰고 세상에 알려서 그에 걸맞는
행동, 액션을 나에게 주어진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실행,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와 우리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그 따뜻함이 나를 충만하게 되어 내가 그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충만함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행동하는 2%의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시각, 청각, 총각, 촉각, 미각, 후각의 오감을 쫓아 사는 98%의 사람들을 육신의 만족과 기쁨뿐만 아니라 영혼 불멸의 영원한 삶의 진정한 기쁨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만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육신의 한계의 벽을 넘어 여러분과 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에 믿음은 나를 살려내는 것이고 나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수영을 좀 빡세게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